대전서 월평동에서 왔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왔습니다. 류현진 선수 경기 와가지고 특별히 휴가를 쓰고 왔어요. 류현진 선수 하려고 왔는데 마킹지가 품절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했어요. 현재 마킹지가 품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누구 마킹하러 오셨어요? 아, 류현진. 저도 마킹지가 저는 삼촌이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러 왔는데 저번 주에도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샀거든요. 근데 오늘 왔는데 마킹지도 없고 유니폼도 새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진짜? 네, 걸려있던 걸로 받았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시범 경기 첫날에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다 류현진 선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던진 것 같아요. 재밌게 던진 것 같고 일단 뭐 마운드 올라갔을 때 음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 좋았었던 것 같고 일단 또 오늘 제가 던지려고 했던 뭐 개수라든지 뭐 이닝수 이런 거를 다 하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시범 경기인데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많이들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라진 않았습니다. 뭐 첫 번째 건, 아, 두 번째 건 좀 아팠는데 뭐 전혀 뭐 문제 될 건 아니었고 그래도 뭐 아웃 시켰으니까. 두 번째 거 맞고 막 이번 치즈 들어가서 티플리 사는 거예요. 뭐 맞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스피드랑 뭐 이런 게 잘 나와가지고 괜찮았었던 것 같고. 뭐 일단 뭐 체인지업 제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들어간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갔으니까 볼 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되게 선수들이 그걸로 이제 항의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뭐 타자마다 뭐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뺀다면은 다들 공정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야 수비들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 뭐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맙죠. 믿고 던질 수 있는다고요? 그럼요. 그럼 믿고 던져야 돼요. 투수가 야수를 못 믿고 던질 수는 없는 거고 항상 믿고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신수비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그 기억이 없습니다. 아, 피치클럭에 대해서는 전혀 괜찮았을 것 같아요.